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열매도 맺히고 있고요. 꽃색이 아주 좋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의 산과들의 습지에서 주로 무리지어 자생하는데요. 물봉선입니다. 봉선화과의 1년생 식물입니다. 8월에서 9월에 개화하는데 이렇게 붉은색 꽃이 있고요. 또 흰색도 있고 노랑색 꽃도 있습니다. 이 물봉선도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요. 또 약용합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고 쓴맛이 있기 때문에 데쳐서 우린 다음 식용하고요. 한방에서는 뿌리 포함 지상물을 야봉선화라고 합니다. 쓰고 찬 성질이고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약재로 이용할 때는 여름부터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리거나 생초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이 물봉선은 활혈 산호작용으로 혈액을 잘 돌게 하고요. 온몸 구석구석 뭉친 피를 풀어줍니다. 이 물봉선은 청량 해독과 썩은 것을 없애주는 거폐의 작용이 있습니다. 열을 내리며 독을 해독하고요. 농을 배출시키며 썩은 부위를 낫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궤양이나 악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심한 화농성 종기에 직접 바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부스럼이나 뿌리 깊은 종기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네, 궤양 같은 질병의 외용 외에도 이 물봉선 입줄기를 다려 복용하면 요통을 그치게 하고요. 뿌리를 다려 먹으면 강장에 효과가 있어서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네, 피부 궤양이나 악창 등에는 이 물봉선 생초를 직접 바르고요. 내복할 때에는 햇볕에 말린 것을 하루에 3 내지 5g씩 200cc의 물에 달여서 복용합니다. 찬 성질이고 독성이 있으므로 몸이 냉한 사람이나 과다 복용은 삼갑니다. 오늘 물봉선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